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곡했어요. 가사 보시면요, 지금 이곳에 임해달라고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안 따라하고 앉아 계시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건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같고요. 우리 이왕 오셨는데요, 입을 열어서 함께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무관심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옆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갖기라는 우리 시간 다같이 소리 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입을 나눠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편하게 있으면서 서로 인사할게요. 네, 이렇게 앉아 계신 얼굴을 보니까요, 오늘 단수라고 하네요. 우리 지역, 한국 고등학교 주변이 단수 지역이어서 차마 씻지 못하는 얼굴로 못 오시겠다 하셔서 오늘 교회 오시는 걸 포기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문자에. 처음에 되게 황당했어요. 일이 안 오는데 왜 교회를 못 오지? 네. 아, 공감을 해보니까 저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들 못 오셨는데요. 서로 안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내 보실게요. 12월 예배와 행사 안내 드립니다. 20날 신약기도회 있고요. 24일날 새벽송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우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수요일은요, 성탄절이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29일 주일에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당회와 부역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29일 주일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부역회를 실시합니다. 직분 맡으신 분들,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17일, 12월의 마지막 날이죠.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인데요. 11시 30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주보에도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꼭 챙겨놓으시고 미리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세례자 성경공부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에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평일 낮속회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한올사회관에서 있습니다. 한올사회관은 한올빌딩 406호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늑하게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고3 제자훈련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식당공사 고인들이고요. 다음 주 예배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 해외야동을 보며 인도급식지원 열두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서 알려주시면. 아, 계시네요. 아, 네, 저 지금 처음 오셨던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동안 진행되니까요.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늘 기도하던 분이 계셨는데 저기 계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기도는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두 분 더 추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도 저기에 얼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입니다. 오늘 너무 좋았죠? 네! 진짜 문을 좀 닫아 주세요. 저기 찬바람 불어올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이게 여성 파트가 거의 제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많이 그렇고 게다가 남성 파트가 저렇게 생소리가 아닌 정말 너무 아름다워. 지금 파워에 들어간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찬양입니다. 찬양 참 좋죠. 찬양 참 좋죠. 어디를 가도 집에 하늘이라고 하면 교회든 학교든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렸었는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냐고. 그때 3년 전에 갔을 때도 한 200명 모이는 수련이었는데 저희가 한 20명? 저희가 전체를 이끌어 갔거든요. 근데 정말 찬양을 좋아하는 그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기하다,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 근데 오늘은요, 그러면 찬양이 뭐지를 한번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좋아요. 근데 왜 좋냐? 여러분 찬양이 왜 좋으세요? 신나요. 예. 학생들한테 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왜 신날까요? 실은 엑소노래가 신나지 않아요. 찬양이 좀 좋죠, 그죠? 예, 그거를 되짚어가면 일단 찬양이 좋아요. 그러면 왜 좋은지 오늘 좀 생각해보려고 해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봅시다. 어떤 찬양이 좋으세요? 요즘 꽃인 찬양이 있어요. 꽃이란 말이 뭐 약간 비속어
가요? 하여간 남자 그래도 그래도 꽂힌 게 있잖아요. 뭔가 다 요즘 뭐 있으세요?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 야곱의 축복. 아, 야곱의 축복. 근데 이게 그때마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냥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불렀던 채워주소도 저희가 작년에 한참 꽂혔던,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넓혀볼까요? 찬양이라 그러니까 요즘 안 듣는 데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자주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있죠. 그냥 꼭 기간 동안에.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 이 응답하라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응답하라 1997은 그 전에 했던 거죠? 네. 여기에서는 어떤 그 노래들이 많이 나왔죠? H.O.T랑? 잭스키스. 잭스키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 잘 알려진 노래였고, 요즘에 나오는 1994에는 서태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잘 몰랐죠, 서태진. 원래 알았어요? 태진 알고 있어.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태어날 때 은퇴했거든요. 이 친구 2학년이 27년생인데 소태진 그때 은퇴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알기가 힘든 세대죠. 그다음에 구조는 좀 넘어가면 박진영도 나오고 왔는데 김건모나 그 초반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죠. 좀 더 가볼까요? 응답하라 1980. 80년대 초반에는 어떤 사람 유명했죠? 제일 유명했던 건 처음으로 그 소녀들을 소녀의 대통령이 되었던 분이 누구죠? 아, 조용필입니다. 아, 조용필이 원철입니다. 아, 노홍철은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 오빠 소리를 들은 게 조용필이 나오지 아시죠? 어떤 노래죠? 기도하는 일부럽게 하는 소리를 비워놨던 노래. 그래서 80년대 후반은 뭐 이문세부터 많지만 혹시 이분을 잘 모르겠지만요. 1집, 2집을 다 100만 장을 넘긴 가수가 있어요. 변희섭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문세를 좋아하는데 그 기록에 남은 건 변희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희망사항.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노래했는데 변희섭 시절부터 대놓고 그죠? 뚱뚱아이도 청바지 뭐죠?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리는 이렇게 나오나요? 그다음에 김치볶음밥 잘 맞는 점 이렇게 나오죠. 응답하라 이거 70년대 초반에 이제 연세가 나오는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히트곡 제조기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 신중현. 여러분 잘 모르죠? 모르죠? 신중현 씨가요. 딱 뭐 기타리스트 많이 알고 있지만 히트곡 제조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SM보다 더 유명한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중현 씨가 나중에 재밌는 건 락 밴드인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시다가 한번 성공한 게 미녀. 이거 아시죠? 한번 가볼까? 하나, 둘, 뭘? 셋. 빵빠빵빵빵빠라빠라. 아, 모르시는 분이요? 언니들 아시죠? 미인 언니. 그게 미녀죠? 미인 언니. 미인. 아, 죄송합니다. 안 해요?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요? 예. 네, 미인이죠, 그죠? 그걸로 처음으로 신중현 씨가, 그러니까 원래 신중현 씨 그룹 이름이 되게 촌스러워. 다 외국 이름이었는데 처음으로 엽전 두님. 그죠? 그걸로 나와서 엽전 두님인가요? 그냥 뭐였죠? 엽전 둘? 뭐였죠? 하여튼 그걸로 최고의 히트 했죠. 그리고 나서 락밴드 좀 유명했던 게 산울림. 그 다음에 1960. 1960년 초반을 승리하던. 아, 60년에 이분의 시절이었어요. 이분 말고는 없었어요, 거의. 이미자였습니다. 이미자 씨가 거의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30만 장을 넘긴 분도 이미자 씨고요, 동백아가 씨.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에, 이제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얘기지만, 우리 이제 어른분들이 여쭤볼게요. 후반에 이미자 씨를 넘어선 것까지는 아닌데도 나온 게 트윈폴리오. 아, 우리 트윈폴리오 누구죠? 송창식과? 아, 이제 송창식은 아시겠죠? 이게 딱 6집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송창식의 민영주. 이 둘, 그 다음에 나온 숨어 없이 많은 대학생 가수들이 휩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노래들 원래는요 제가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노래를 다 넣었다가 갑자기 설교가 아니라 딴 게 될까봐 다 뺐는데 어저께만 이거 준비하면 노래 다 쓰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노래는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문화예요. 그리고 그 문화들이 실은 그 시대를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 유행한 이유가 있어요. 실은요 저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부분도
구약에도 수없이 많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많은 노래들이 묶여진 책도 있죠. 구약이 뭐죠? 시편. 시편입니다. 노래가 150편이 묶여진 노래집입니다. 노래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하면 예배를 위한 찬양 가사집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 시기로 봤을 때 가장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굉장히 격리적이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르기에 그 분위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 아까 읽으신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노래입니다. 저희는 아까 46절부터 48절까지 읽었는데 좀 그 뒤에 있는 것부터 좀 읽기 시작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뭐 이 노래의 작곡자가 마리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마리아가 부른 노래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른 노래인데 그랬다고 하기에는 일단은 뭐 대부분 다 구약에서 따온 노래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보면 뭐라 그러죠? 그 표절에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얘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제왕들, 비천한 사람, 주린 사람, 부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마리아는 어느 쪽이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비천하고 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천하고 주린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주린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하는 건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한 노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말할 때 가난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옷을 살 수 있는데 내 친구는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비싼 옷을 샀대. 이게 가난이죠. 그죠? 하지만 그 당시에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 그런 가난한 시절에 이것이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거다. 그게 아까 그 노래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1960년대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비틀즈거든요. 갑자기 오늘 좀 이상한 분위기인 것 같죠? 근데 전 세계가 그 락이거든요. 그 락에 빠져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락이 아니라 기타, 그냥 기타도 아니라 통기타가 거의 80년대까지도 주류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왜 락 음악이 아니라 왜 기타, 통기타 문화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왜일까요? 즉석에서 할 수 있어요. 가난해서 비싸서입니다. 가난해서요. 실은 락을 하려면 일렉기타도 비싸고 통기타보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기타마다 앰프가 따로 써야 되고 마이크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락 문화가 펼쳐지지 못한 건 락 밴드가 되게 많았답니다. 그런데도 안 된 건 간단하게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일 싼 통기타를 하나씩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아까 얘기했던 거는 얘기하시면서 내가 몇 살인지 되신지 파기되셨잖아요. 근데 시대를 뛰어넘는 10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20, 30년 세대가 다 아는 노래들이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거요. 얘네들 다 알잖아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왜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80년대까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노래가 동사무소에서 물려 나왔어요. 그냥, IQ가 75만 넘으면 누구나 외울 수밖에 없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게 왜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다 외우냐면요, 그 당시 정말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너무 가난해서. 근데 이것과 좀 다른 의미로, 이건 90년대까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당시에 살았다면, 특별히 청년이었다면 누구나 아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나온 것 같아요. 여행을 떠. 아침 무슨. 학생들 이 노래 잘 모르시죠? 근데 다 아시죠?
이 노래를 모를 수는 없어요. 이게 혹시 누가 쓴지도 아세요? 누구? 에? 아 역시 역시 김민기 김민기가 뭔지도 잘 모르시죠? 하여간 대단한 노래인데 김민기 씨가 부른 아침 이슬을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김민기 씨 목소리 조금만 들어볼게요. 이 클래식 기타 소리예요. 김민기 씨가 이 노래 아마 우리 대표 양희은 씨 노래로 알고 있지만 이제 김민기 씨가 만든 노래요. 한번 들어볼래요? 양희은 노래. 그는 자기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심지어 500년 전부터 계속 외세의 침입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이 찬양은 좀 달라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렵지만 아까는 김민기 씨 뭐라 그래요? 나 한번 일어나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야. 여러분 노래와 찬양의 차이는 이거예요. 노래는 나 간다 그래요. 그냥 나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 아까 그래도 우리가 찬양이 왜 좋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노래 아무리 뭐 가사들 좋지만 가요들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 가사들 보면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뭐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은 좀 달라요. 우리 마지막에 부르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될 거야. 주어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 당신의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 어제 공식적으로 그게 무한도전에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 내가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주어가 나인 것 같죠? 아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의 움직이는 주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태초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받는 이유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고3들은 거의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3들은 아직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핸드폰을 붙잡고 살아야죠. 그죠? 대기번호를 기다려야 하고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 한 번에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예, 붙어서 좀 이제 떡도 하나 드실 수 있어요? 나랑 떡 드실까요? 근데요, 우리 찬양 처음 왔죠. 여기는 많이 와봤어요. 그죠? 우리 워낙 해적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재수했어요. 그리고 붙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실은요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년 거쳐갈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찬양의 이유라면 내가 행복의 이유라면 재수한다는 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상황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실은 아까 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양희은 씨 노래로 알고 다시만 좀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노래랑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보다 이 노래 좀 처지
싫지 않으세요? 실은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유라면 뭐 작사자가 왜 이 노래를 지었고 그것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노래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이렇게 축 처지게 부르냐면 김인기 씨의 마음이 지금 이거예요. 작곡 작사할 때는 이 마음으로 썼어요. 왜냐면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요 술을 진짜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야겠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가려고 걸어서 가다가 이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이제 깼는데 마무리 공동묘지였대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긴 밤 지새우고 흔히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아침에 깼는데 아침 이슬 본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서러움이 아라리를 서럽잖아요. 집에 갈 돈도 없이. 더 읽어볼까요?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그 다음에 태양은 묘지. 어떤 묘지요? 마무리 묘지요. 묘지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다. 왜요? 나 지금 같이 아르바이트하러 가야 되거든요. 나이제 가느라 얼루요? 아르바이트하러. 저거 지금 방향 어디예요? 아르바이트하는 바로 그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김인계 씨의 이 목소리가 딱 작곡 작사할 때의 자기 마음인 거예요. 아, 가자 아름답다고.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는 아름답잖아요. 좋은 가사상까지 받은 이 노래가 실제로 75년에 금지곡이 됐고요. 80년대 말까지 금지곡이 됐고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된 건 실은 이분의 노래 때문이 아니에요. 양희은 씨의 노래 때문이에요. 양희은 씨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녹음한 거예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기 아내와 모든 자기 딸들이 죽은 그 배,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가는 거죠, 배를 타고. 다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자기 아, 어딘지도 모르죠. 근데 그 망망대를 위해서 쓴 가사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나와요?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찬양을 할 때는요, 지금 찬양을 하는 내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시작. 예.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지금 뭔가 하다가 실패했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심지어는 내가 네가 기다리던 사람을 보내줄 건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는 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유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무궁할 것이다. 심지어는 네가 나중에 낳게 될 아이가 지난주에 얘기한 메시아다. 그리스말로 뭐죠? 똑같은 말? 그리스도다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런 분이 될 거다. 좋아해야 돼요? 싫어야 돼요? 좋아할 만한 상황이겠지만 이게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많이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갑주가 써 있어요. 처녀라는 뜻.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난 남자로 잡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불가능합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내가 뭐 실은 뭐 대학 붙었다고 안 두려워요? 갑자기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고1, 고2는 안 두려울까요? 아니요, 두려워요. 오늘 왜 뭐 2학년 아니 안돼요. 실은 이제 시험 기간 다음 주거든요, 그죠? 그게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청년들은 안 두려워요. 청년들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럼 우리 어른 분들은 안 두려우시죠? 아니, 두려워요. 뭔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 분명히 마리아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십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거룩한 분이요.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 야, 예수님이 다녀오실까?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네가 앞으로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너희 가정이 바뀔 거야. 네가 가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목사님 아직 해결하는 게 많은데요? 저 아직 취직이 안 됐는데요? 저 아직 대학에 합격이 안 됐는데요? 저 아직 몸이 아픈데요? 아직 우리 가정은 어려움이 많은데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일 때 하는 게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하얗게 된 분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여기까지. 잘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록 아직은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혼자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한번 얘기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렵죠. 지금 딱 근데 제가 몇 명에게 눈 딱딱딱딱 찍혀요. 찍혀요. 예, 아직 우리 가족이 아파요. 여러분, 저희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김윤지 선생님, 어머니 아시죠? 매일 기도해주세요. 예배가 끝나면 달려가세요. 어머님을 위해. 아직 건강해 계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아프신 분들 많아요. 우리 영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시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취업 안 돼서 지금 막 불안해하는 분들이 몇몇 알아요, 보여요. 취업만이 여기 일청 모임은 맨날 얘기가 그거예요. 일청 모임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다 모여서 20대부터 30대까지 모여서 나중에 그 불안함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뭐 고3도 마찬가지죠.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했던 이것들을 다 들었어요. 이미 매주 들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니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아, 그래도 빨리 해결이 돼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몇 살쯤이었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아세요 혹시? 마리아 몇 살쯤이었다 그래요? 12살 정도 됐답니다. 12에서 14살 전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최소 12살이고 많아도 14살이에요. 그때 이제 결혼했습니다. 벌써 애호마들이에요, 그 당시를 보면. 근데 12살짜리가 두려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럴 때 이 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두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다면 제 가운데 그렇게 입어주세요. 저희가 11월에는 이 찬양 많이 들었죠, 그죠?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찬양 많이 부르죠? 제목이 찬양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멋진 예배 가운데 한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우리 부르다 말아요 지금. 말하는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이 노래를 너를 통해를 뭐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뤄달라고.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말씀드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세상을 바꿀 거다, 너의 가정을 바꿀 거다, 너 자신을 바꿀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돌아가셔야 되죠. 예, 하나님 나를 통해 바꿔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꿔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그 아파하는 이들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나를 통해 실은요 세상에서 노래는 나이제 가느라예요. 근데 우리의 노래는 달라요. 나이제 가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 3000년 전에요 모세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달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3200년 전에 기원전 1200년 그때 아 1000년이군요 기원전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달라고 지금부터 2500년 전인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었니 나를 보내줘서 이사야 노래거든요. 마리아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뤄야 달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뤄야 달라고. 여러분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교회는요. 하늘교회가 모르겠어요. 뭐 하늘교회가 나중에 건물을 지을 일이 있을까요? 전 교육과정 크게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리면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저희 평안과정 가자고요. 결국 예배 드리면 되고. 하지만 평일날 모여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걸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갖고 나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표어가 뭐예요? 은혜가 살리는 거예요. 그게 되면 돼요. 그걸 아는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세례식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송차식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족하고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 갈 거야 결단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성찬식 하면서 말씀대로 살 거야 결단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건 찬양입니다.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여기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이유고요.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곳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 이 찬양 아시죠? 찬양 알았죠? 우리 아까 불렀으니까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차고 나면 그게 증거가 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면 살아요.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잡아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학생들의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요 아니요 이제 학생들의 부모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난 못해라고 하는데 낭만 한다 그러잖아요. 난 못해. 근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극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아버지랑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똑같은 얘기하셔서 사랑하자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거. 아버지를 찾아온 두 이제 60이 넘은 두 분에게 앉아놓고 얘기하셨대요. 사랑한다 고백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 몇십 년을 들었는데 아직도 못해요. 이 학교를 해보세요.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그 얘기하면서 우시대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해하는 사람 해보세요. 여러분 그 고백을 풍성해지면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여지면 여러분 그게 바로 찬양이고요. 그게 바로 마리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비천했던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학생들과 되시죠. 우리 학생들 가능하면요 가요는 좀 지우세요. 아니 정말요. 그리고 아니, 특히 들으세요. 근데 가능하면 지우시고 찬양을 더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찬양 좋으시죠? 뭐, 처음에는 막 이런 얘기하려고 했어요. 찬양은 원래 프로스키네오다 막 이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런 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찬양을 줘요. 왜냐면 하나님 내가 그냥 찬양했어요.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면서 두려운 일들이 있으셨다면 하나님 전 이곳 두려웠어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냥 찬양에 좀 숨어져서 같이 찬양하고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내 맘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해, 용서해. 움직여보자. 우리 한번 바꿔보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랑 같이 만들고 싶어. 여러분 그 음성에 마리아처럼 주님 저를 통해 일하여 된다. 그래서 그를 위해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 하고 결단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기쁠 수도 있어요. 기쁘시다면 그 기쁨을 하나님 이 기쁨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어려운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저 어려워도 저를 사용하여 제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동일하실 걸 믿는다고 그런 분들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달라고 나를 통해 일하여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기도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일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너를 구원할 예수께서 너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내어놓는 말들이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저희가 기념하며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림 절기가 사랑으로 가득한 절기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그리고 사랑 나눔으로 가득한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여 주는 우리 사랑의 문제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위로는 주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맛있게 드시고요. 이쪽으로 나가실 때 떡 있어요. 떡. 이게 우리 유선이가 쏘는 겁니다. 부모님이 쏘시는 건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